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가족이 부동산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농지 전용해서 지금 거기다가 앞으로 뭐 캠핑장도 들어올 거 알고 온천 들어오고 번지점프장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약한 700미평 정도의 땅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배우자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한다고 합니까? 장관께서?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천에다가 뭐땅 거기다가 사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남편이 201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농사도 짓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현미는 이겁니다. 논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다주택을 정리했다라고 해명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래서 논란인 건데 첫 번째는 주택을 지었는데 농사를 안 지었다라고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고 사실은 두 번째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입니다. 현재 혐의라는 건 확정할 수 없고요. 남편 명의의 집을 처분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알고 봤더니 김현미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이 됐고 2020년에 또 다른 동생에게 매각이 돼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이게 명의만 이전되고 실제 김현미 전 장관의 남편이 쓰는 것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경찰이 현지 답사를 했고 뭐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매매 계약 여부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매매 대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조사 중이고요. 김전 장관 가족 중 3명 중 1명이 조사했고 남은 2명도 소환한다. 김광산 변호사님, 이 혐의와 논란, 뭐 수사를 워낙 베테랑으로 많이 해보셨으니까 쉽게 규명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사는 굉장히 쉬운 수사예요. 쉬운 수사다. 쉬운 수사죠. 일단 이제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 매입을 하면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도 언론에서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농사를 짓지 않은 걸로 좀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법 위반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건 그냥 과태료입니까? 아니, 농지법 위반은 과태료 아니에요. 그러면 벌금이에요? 그렇죠. 벌금이나 뭐 아니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거든요.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은 타인, 자기 소유이면서도 예. 타인 명의의 어떤 명의 신탁을 한다랄지, 명의를 빌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당시에 김현미 전 장관이 다주택, 그 당시 다주택자를 굉장히 현 정부에서 죄악시하는 그런 경우 예. 분위기였어요. 근데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다주택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주택을 져가지고 다주택자가 됐는데 이걸 본인이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2018년도에 자기 동생한테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뭐 동생한테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또 2020년도에 또 다른 동생한테 그 주택이 또 매각이 된 거죠. 그럼 뭐가 이상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자체도 사실은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보면 알아요. 근데 저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상대방한테 돈을 주고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취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동생들이 과연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걸 밝히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미 뭐 김현미 장관 남편, 전 장관 남편, 동생 두 명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거의 혐의를 가지고 입건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현미 전 장관만 조사하면 되는 걸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과연 김현미 전 장관이 개입을 했는지 개입했다 온다면 또 피의자로 전환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당시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했고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가장 일선에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항상 주장했던 장관이 저런 식으로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저런 편법을 한것 자체는 정말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자,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 굉장히 쉬운 수사다. 두 군데만 두들겨 보면 정답은 나오는 수사다. 아직은 의혹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뭐 정당한 대금이 오간 세금이 지급된 거래라면 그것도 거래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도 있다. 끝까지 좀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자, 문제는 다주택을 정리하라라는 주무장관의 국토부 장관이 혹여 혐의대로 다주택을 정리했다면서 가족들에게
명의만 양도한 것이라면 이건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주택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무주택자인 게 굉장히 편합니다. 훈장 같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끝이 났고 국민의힘도 지금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집이나 땅이 없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왠지 좀 짠하네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근데 뭐 집이 없는 표정이, 게 자랑은 아닙니다. 표정이 굉장히 짠해 보이세요. 집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그리고 김현민 장관께서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계실 때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 상징으로까지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간단한 수사니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빨리 이제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 이 문제가 정말로 이게 고발한 시민단체 이야기대로라면 예.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무혐의 난 사람들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탈당 권유를 하고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시켰습니다. 부동산 문제 특히 민주당 또는 장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은 굉장히 이게 수준 높은 강도 높은 수준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혹여 이제 문제가 드러난다면 당에서도 아마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내로남불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의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의 스탠스가 아주 강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수사니까 빨리 사실관계가 규명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수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사실 뭐 전재수 의원님께서 상당 부분 앞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이제 동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혐의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이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씻을 수 없는 배신감. 예, 사실 이제 이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의 임기를 가졌던 국토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25번의 부동산 정책에서 사실 25연패를 한 이제 장본인이신데 그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뺏었다고 많은 지탄들을 받은 이제 김현미 장관 스스로가 만약에 이런 농지법 위반이나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했다고 하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한테 크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농지법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우리가 4.7 재보궐선거가 있기 이전에 LH공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4.7 재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렇죠. 예,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하나 또 됐었는데 거기서 또 이 된 내용이 사실 김현미 장관과 동일한 농지법 위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만약에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저런 식으로 뭔가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본인이 투기를 했다라는 것 혹은 뭐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엄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자, 김재섭 의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핫삼 전해드렸고요.